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했던 소문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지난 토요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유아인이 오늘 강남에서 제일 비싼 클럽에 제일 비싼 자리를 예약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숙해야 할 시기인데 클럽에 간다고 비난했는데요. 하지만 유아인 씨 소속사는 현재 유아인 씨는 서울에 없다. 이런 허위 사실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.